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건지 계속해서 깊은 산을 오르는데요. 갑자기 걸음을 멈춰섰습니다. 자, 산이상이 보여요. 어디요? 뭐라고요? 산삼. 어디요? 어디 산삼 있어요? 찾아봐요. 이 산삼은 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산삼을 보면 알 수가 있대. 한번 찾아봐요. 어떤 게 산삼인가? 정말 산삼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이 안에 무려 두 뿌리나 있다고 합니다. 산삼은 인삼보다 잎의 색깔이 옅어 연한 녹색을 띈다는데요. 여러분 눈에는 산삼이 보이시나요? 저거? 혹시 저거예요? 그 손을 한번 딱 가리켜봐요, 정확하게. 뭐? 산삼? 응. 이거 아니에요? 그렇지. 이거예요? 맞아요. 오! 이 산삼이에요? 어, 손으로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고. 여기 사구라는 건데, 사구는 여기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가 있어, 사구. 요거는 이제 입이 5엽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요거는 3구. 요, 하나, 둘, 셋. 가지가 세 개죠? 네, 가지가 세 개. 네 두인데, 오, 네 두는 상당히 길어요. 응? 장난 아니네. 어, 이게 도태됐다, 이거. 아, 뭔가 환경이 안 맞아서 삼이 이제 도태가 되는 거예요. 무려 20년이 넘었지만 환경이 안 맞아 제대로 크지 못한 산삼. 이런 거는 그냥 먹어서 없애버리죠. 먹어요? 네. 아, 이렇게 조그만 게 그래도 20년이나 된 거구나. 드세요. 우리 부모도 잘 피디. 그냥 씹어서 먹으면 돼요. 귀한 산삼인데. 약효 있을 거예요, 이 정도면은. 이거 먹어도 돼요? 먹어도 돼요. 약초의 제왕이라는 산삼을 선뜻 장지혜 PD에게 건넵니다. 이거 제가 먹어요? 힘이 쫙 날 거예요. 먹어보세요. 아, 그냥 다 먹어요? 네. 아, 뿌리서부터 힘 뜻이. 그게. 입에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꼭 씹으면 되지. 생전 처음 먹어보는 산삼. 오. 향이 어때요? 진짜하세요? 네? 향한 느낌이 안 들어요? 꼭 저는 홍삼밖에 못 먹어봤거든요. 홍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, 산삼이랑. 어떡해. 입안이 환한 느낌이 들 거예요, 아마. 너무 황송해요. 다 먹어요? 한마디로 감동의 맛입니다. 나는데 좀.